장모님 몸살 다 나으셨나? 몸살이 아니신가? 저 지금이라도 천하 모시면 그냥 확 나실 기름. 아, 시원하다. 자네, 자네 처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게. 아니, 저 귀남이 방 비워야 될 거 아닌가? 아유, 저 그 문제라면 걱정 마십시오. 안 그래도 이 사람 데리러 왔습니다. 박 서방, 자네. 예, 장모님. 이발소에 들렀던가? 언제요? 오늘이요? 그럼 석 달 열흘 전 일을 내가 묻겠는가? 안 계시던데요? 조 씨가 뭘 하지는 않고? 아무 말 없으시던데요?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어째 공기가 좋지를 않아? 여기가 선거판이요? 공기 찾고 못 찾고. 이게 누가 장인어른 따라 안 흘릴까 봐 또 그냥 성급한 얘기 꺼내고 있어. 7번 이상적인 남성 상은, 8번 당신의 10년의 모습은, 9번 원하는 자녀의 수는, 10번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는. 야, 싼지 돌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냐? 안 걸리게 하면 돼. 남학교에도 돌릴 거라며? 그래. 남자애들 사인지는 벌써 우리 학교에 돌고 있어. 너도 해줬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귀나 오빠한테 일러야지. 일러라, 찔러라. 으유, 순부럽다. 너?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래, 너 많이 순진해. 렌트는 우리 집에 있어. 쓰고 갖고 와. 예. 너 정말 갈 거야? 내비도 저주와서 한 일 누가 말리니? 너 우리 집에 가선 무전여행 갔다고 하지 말고 학교에 일 있어서 늦게 오는 거라고 해. 어? 알았어. 재시험 건도 얘기할게. 규태 재시험 쳤어? 어떠냐? 두색 삼아 다 해보는 거지 뭐. 아, 니들은 좋겠다. 아침 저녁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나면 이대로 포기하고 마는 거니? 너랑 둘이 갈 건데 그럼 같이 가잔 말이야? 넌 어떻게 여자친구하고 놀 생각을 안 해? 봤니? 봤어? 전화도 남자친구 전화가 더 많다? 다 일러버려야지. 이원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나하고 둘이 가도 돼. 내가 보호해줄게. 아니 뭐 텐트 두 개 치면 되잖아. 너한테 보호받으라고? 내가 널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하. 그만 가자. 오래 놀았다. 아유, 벌써들 가려고? 계약하면 또 놀러들 와야 돼. 예, 불러만 주십시오. 저도요.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그래. 예. 여기야. 네, 나와 계세요. 사탕 한 봉지만 주세요. 회가 동안인지 갑자기 단 것이 먹고 싶네요. 거기 있으니 집어요. 아이고, 참. 물건 좀 자주 갈아드리세요. 이제 언제적 사탕이야? 오, 먼지가 더뎅이가 맞았네. 아, 사탕이 맛이 변하는가 어쩌는가? 귀남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신 모양이죠? 귀남 아버지한테 볼 일 있어요, 성자 엄마? 뭔 일은요?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지. 아, 남의 남자가 집에 들어왔는지 밖에 있는지 그건 왜 궁금한 거요? 귀남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둑이 집알이 저리다고. 왜? 찔리는 데는 없지는 않은 모양이네. 그 귀남 어머니 듣자 듣자 하니 그 말씀 아주 요상하게 하시네요. 왜? 일일이 바른 말만 하니까 듣기가 거북한 모양이네. 아니, 뭐가 바른 말이고 뭐가 듣기가 거북하단 말이에요? 차, 사탕 한 봉지 사러 나왔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 야,
쌓인 지 다 걷으면 나도 보여줘야 해. 걱정 마. 보여줄 테니까. 야, 너 그거 똥 껌 안 됐니? 아니야. 잔물이 다 빠져서 그렇지. 끄떡 없다. 자. 아니 국밥이 먹고 싶으면은 아 집에서 끓여 먹던지 지 돈 내고 사 먹으면 될 것이지 왜 남의 남자한테 꼬리를 쳐? 그 사람 잡을 소리 하지도 마세요. 괜히 장에 가는 사람 불러놓고 사람이 튀었다느니 어쩌다느니 자꾸 말을 시키더니 응? 또 사람을 이 꼴을 만들게 하네? 그려 사람들 말이 맞았어. 그러니까 같이 국밥도 먹고 술도 먹고 허긴 헌 거네. 아이고 나 설마 설마 했더니 이? 꼬리를 치다니 세상에 상스러워라. 상스러운 거 알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여. 안 하면 어디 남자가 없어서 백수 건달 선거 건달 귀남의 아버지한테 꼬리를 쳐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뭐? 백수 건달? 선거 건달? 어? 엄마! 아, 아줌마 왜 그러세요? 왜? 말씀을 하세요. 왜? 왜 이래요? 왜요? 쳐요. 쳐. 나 병원으로 가서 막바로 침대받아가지고 주술하면 돼요? 쳐! 엄마! 아이고 그래도 입 있다고 떠들어. 동네 방네 내가 방을 써붙일까 보다. 서방진한년이 말이 많아 많기를. 뭐라고요? 아, 아니 세상에 지금 뭐라고. 서방진? 서방진? 아니 이게 똥기 놈이 섞는다더니 그 말이 뚝 맞네.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나이를 거꾸로 먹었구먼. 이제는 반말까지 하노만, 이? 그래, 네 마음대로 찌꺼려 봐라, 그래, 이? 엄마, 엄마. 가만있어. 야, 하늘에다가 침 뱉기지, 이? 네 망신, 네가 혀봐. 엄마, 상대하지 마. 가만 놔둬 봐. 내가 저걸.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동네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장애를 가는데, 이발소 앞에서 귀남의 아버지가 나를 부릅디다. 아, 엄마 집에 가 그만해. 그래서 내가 이웃간의 정의로 모른 채 할 수는 없고 고개만 그저 까딱하고 지나가려는데. 거짓말하고 앉았네. 아이고 정말 그랬겠다. 아줌마 그만 좀 하세요. 애들은 끼어들지 말어. 모르거든 가만히 있어. 엄마 집에 가요. 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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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좀 900개에서 집 나가게 하더니 이제는 이웃까지 내몰려고? 아이고 음해도 유분수지. 서방진? 서방진? 왜? 왜? 귀남 어머니가 다른 데 가서 서방진 하니까 나도 서방진 하는 년도 아는 거야? 아이고 참 서방진? 아니 저 년이 뚫린 입이라고. 엄마 그렇게 하지 마. 응? 하지 마. 뭐? 어? 어? 내가 귀남의 엄마 딸이야? 아유, 어? 응? 어? 웃지 마라. 아 글쎄 오빠가 있다.